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1회 영화인의 날을 축하해 주기 위해서 이렇게 참석하신 네비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진행을 맡은 윤혜성입니다. 인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먼저 개묘년 축하의 의미와 화합 소통의 장인 영화인의 날이기에 저희 협회 고문 자문위원님들 덕담 겸 축사를 듣는 자리이기에 오늘 축사하시는 분들이 많은 걸 넓게 해량해 주시길 바라며 축사하시는 분들 시간 관계상 간단한 축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귀한 시간 내주셔서 함께 해주신 내외빈 여러분들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북애총 우리 소재호 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전주애총 회장이시면서 전북영협 김등남 고문님 참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북영화인협회 상임 고문님이십니다. 우리 나경균 고문님 참석하셨습니다. 전북도의 우리 박용근 의원님, 네, 좀 늦으신다고 하셨는데 아직 도착 안 하신 것 같습니다. 우리 오평근 의원님도 아직 참석 안 하셨나요? 네. 우리 최무현 고문님은 지금 오시는 중이고요. 또 전북영화인협회 우리 이영남 고문님 먼 곳에서 이렇게 함께 해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전북영화인협회 우리 김재정 고문님 함께 하셨습니다. 전북영화인협회 김남호 자문위원님 함께 하셨습니다. 전북애총 우리 최정미 사무국장님 오셨습니다. 전북일보 김용호 기자님, 네, 반갑습니다. 전북도민일보 김미진 기자님 오셨습니다. 네, 조금 늦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먼저 저희 영화인의 날을 축하해주기 위해서 귀한 말씀 해주실 우리 전북애총 소재호 회장님 모셔서 축사 말씀 전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제일 먼저 단에 올라와서 죄송합니다. 부끄럽고요. 그냥 길라잡이죠. 먼저 길 트고 올라왔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제2회 영화인의 날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이 유인물을 보니까 축하하실 분이 15분이에요. 그리고 제가 1분 이내로 그래서 끝내야겠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는 평소 오랫동안 생각한 바인데 예술 중에 예술이 영화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요. 종합 예술인과 동시에 가장 선진화된 인류 문화 유산 중에 가장 앞서 있는 진수가 바로 영화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술 중에 예술이 영화고 예술인 중에 예술인이 영화인이다 그런 생각을 해봐요. 저는 문학을 하는 사람인데 영화나 연극이나 뭐 되게 사촌단이거든요. 문학을 바탕으로 하고 시나리오나 각본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가미해봅니다. 그래서 어떤 동지애 같은 걸 느낍니다. 우리나라의 영화는 세계 시장에서 K무비 아주 그 찬란한 역할을 하죠. 그 역량을 발휘하고 있고 선도하고 있고 정말 우리 국민을 한 사람으로 자부심을 느낍니다. 긍지감을 느끼고 와 우리나라 영화가 저렇게 융숭하게 세계 시장에서 찬란하게 역할을 하는구나. 뭐 연속극도 그렇잖아요. 연속극이나 그런 것도 마찬가지고 그런 생각을 갖던 차에 전북 영화인협회는 그전 회장님이 계셔서 좀 깔라고 온 건 아니고요. 그 전보다 훨씬 미안해요. 길등남 회장님이 그 전보다 훨씬 진보되고 활달하고 성취를 마냥 누리고 있고 성과를 많이 빛내고 있습니다. 눈부시게 나아리 회장님 축하드리고 임원님 여러분에게도 축하드리고
오늘 좋은 기쁜 날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화려한 대로 모시면 아침을 좀 굶고 올 거를 좀 사람으로 생각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선생님 회장님께 응원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감사의 박수까지요. 전주 예창 예총 회장님이시면서 전북 영여 우리 김등남 고문님 축사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모셔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전주예총 회장 겸 제가 저 사단법인 한국영화인 총연합회 전북지회 고문으로 있습니다. 네, 작년에 제1회 영화도 와서 제가 축사를 했습니다만은 참 제가 이 영화인협회가 1962년 4월 1일 날 한국영화인협회 전북지구로 15명이 그때 해서 발족을 한 지가 벌써 61년 된 아주 전통이 있는 우리 영화인협회입니다. 그런데 뭐 제가 이제 뭐 지금까지 영화인협회를 61년 지켜왔습니다. 그리고 어려운 일도 많았고 여러 가지 있었지만 저는 영화인협회를 떠난 적이 없고 애정을 갖고 지금까지 도회장, 전주지부장을 겸해서 좀 20년을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는 이제 회원, 사무국장을 다 했습니다만은 제가 아까 우리 소재호 회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나아리 회장님 아니면 이런 것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진짜 그냥 가슴 벅차고 기쁘고 나아리 회장님이 참 우리 역대 영화인협회 회장님께서 제일 잘하시고 진짜 찬사를 보냅니다. 그래서 힘찬 박수 한번 쳐드립시다. 어찌됐든 영화제도 하시고 또 이렇게 영화 날도 두 번째 맞이하게 돼서 저는 참 뿌듯하고 기쁘고 앞으로도 우리 나아리 회장님이 아마 훌륭한 회장님으로서 더욱 영화협회가 발전을 거듭할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많이 오셔서 축복해 주시니 저도 참 기쁘고요. 오늘 이렇게 축복해 주시러 오신 모든 분들 건강과 행복,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네, 다음은 우리 나경균 상고문님 모셔서 축사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참석하신 내빈분들 소개하다가 제가 멈췄는데요. 저희 잠시 후에 이제 우리 나아리 회장님을 통해서 소개하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나경균입니다. 새해를 맞이해서 이렇게 여러분들의 환한 얼굴을 다시 뵈니 더욱 반갑습니다. 영화인의 날을 맞이해서 지난 한 해를 되돌아보니까 군산에서의 자동차 극장 그리고 전주 박물관에서 영화 아카데미 그 다음에 여름 고산 휴양지에서 여름 하계 수양회 그리고 남원에서 누벨바그 영화제 등등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느끼기에는 그동안 침체됐던 전북 영협에 우리 나아리 회장님의 열정으로 새로운 전북의 영협 레스상 시대를 맞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거기에는 여기에 참석해 주신 우리 고문 자문님 고문님, 자문님, 그리고 이사님들과 많은 협회 임원님들께서 많은 격려와 관심을 가져주셨기 때문에 이렇게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2023년 올 한 해에도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면서 우리 모두의 응원을 간곡히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얼마 전 가장 기쁜 소식이 있었습니다. 전라북도가 영화의 고장이라 칭할 수 있게 초석을 다져주신 우리 민성옥 고문님께서
민성욱 고문님이 전주국제영화제 집행위원장님이 되셨습니다. 모두 축하의 박수 부탁드리며 우리 민성욱 고문님 무대로 모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제가 사실은 김등남 회장님 통해서 이제 전북 영화인 총연합회를 알게 됐고, 그리고 계속 관계를 유지해 오면서 라리 회장님이 이제 금문수 회장님도 물론 뭐 같이 관계를 계속 했었고요. 그리고 라리 회장님께서 송구하게도 저한테 과분한 직인데 고문으로 또 위촉을 해주셔서 제가 영화인 협회 도지회 일원으로서 함께하게 돼서 너무나 기쁘게 생각하고요. 제가 알기로는 전북 도지회가 전국에 있는 어느 영화인 협회보다도 잘 결속이 되고, 그 회원들이 또 엄청나게 호응을 해주시면서 굉장히 단순한 친목 모임이 아니라 굉장히 생산적이고 또 교육적이고 또 영화제도 개최하시면서 굉장히 진취적으로 행사들을 많이 해나가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은 김등남 회장님을 비롯해서 이순재 고문님, 그리고 이영란 고문님을 비롯한 여러 고문님들, 그리고 라리 회장님을 비롯한 실무진들, 그리고 이에 호응해주는 협회 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가능하리라고 보고요. 제2회 영화인의 날을 맞이해서 앞으로도 계속 전국에서 최고가 되는 전북도지회가 되기를 기원하면서 축하 인사 말씀 가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이번에는 항상 우리 영화인의 날 또 영화인 협회에 많은 관심을 주십니다. 우리 이영란 고문님 귀한 시간 내셔서 지금 오셨습니다. 축사 말씀 듣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이영란입니다. 제가요 원래 안면 인식장애 또 성명 인식장애 이런 게 있어서 여러분들 성함과 얼굴 일일이 기억 못하고 바로바로 인사 못 드리는 점은 꼭 이해를 해주시기 바래요. 근데 지금 이렇게 보니까 벌써 이렇게 눈에 익고 익숙하고 굉장히 친숙한 분들 많이 계신 거 보니까요, 제가 서울 사람인지 전주 사람인지 그냥 전주인 것 같아요. 전주가 뭐 제2의 고향이다 그랬는데 이제는 그냥 고향인 것 같고요. 어쨌든 이렇게 전주 또는 전북의 문화를 이끄는 이런 훌륭한 분들과 함께 자리를 하게 돼서 무척 영광입니다. 저는 기본적으로는 배우이지만 학교에서 오래 있으면서 이것저것 가르치기도 하고 기획 행정 쪽에도 관여를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역할로 영화 이 모임에 개입하게 된 것 같아요. 우선은 나리 회장님하고 아주 그냥 콩 못 까먹듯이 영화를 찍었는데 그게 상반왕이나 되게 돼버렸고, 그 다음에는 아주 사랑스럽게 고문하는 고문으로 직책을 주셔서 계속 사랑스러운 고문으로 남으려고 노력을 하고요. 그 다음에는 또 굉장히 어깨 무거운 누벨바그 영화제 집행위원장이라는 중책을 주셔서 나름 열심히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앞으로 더욱 사랑스러운 고문이 되어서 전주 또는 전국 영화인의 일원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네, 우리 전북도의 우리 부의장님이시면서 전북영역 오평근 우리 자문위원님, 네, 늦으신 관계로 이제 모시겠습니다. 무대로 모셔서 축사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렇게 새해 좋은 자리에서 따뜻하게 여러분을 뵙고 세배드리게 돼서 얼마나 반가운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제 직을 떠났지만 현역 때 이름도 성도 몰랐던 나리 회장님이 저희 사무실 노크를 해서 영화에 대해서 설명하고 또 사업에 대해서 진지하게 설명을 해서 제가 거기에 매료돼가지고 정말 전라북도 예산이 한 푼이라도 우리 영화인 협회에 좀 투입되고 그래서 영화인 협회가 더 발전되고 진일보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함께 했는데, 이제 직을 떠나서 제가 역할이 끝났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래도 쉬지 않고 꼭 연락 주시고 행사 때마다 그래서 이렇게 마음이 떠나지 않고 오늘 이 자리 작은 자리 하나 채우려고 참석을 했습니다. 아까 나경규 부부님 말씀하셨지만 작년에 영화인 협회가 그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정말 눈부신 활동을 해서 큰 족적을 남겼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새해를 다짐하는 이 자리에서 우리 모두의 마음을 나리 회장님을 중심으로 하나가 되어서 금년 한 해에도 더 발전하고 영화 영상이 한 단계 발돋움하는 그런 뜻깊은 출발점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기대와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협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고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의 건승과 행운을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근 의원님 많은 관심과 사랑 앞으로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재정 고문님 모셔서 축사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2의 영화인을 맞이하여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이 자리에 함께 하신 모든 영화인들 새해에 복 많이 받고 건강하시기를 간절히 빕니다. 사실 우리 전라북도 영화협회에 대해서 잘 몰랐지만 여기에 함께 마음을 하면서 그 윤곽을 많이 감지하게 됐는데 그동안 우리 영화인 전라북도 협회가 유명무실해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젊고 패기 넘치고 제대로 된 영화에 대한 지식을 갖추신 젊은 나리 회장이 이 영화협회 회장을 이끌면서 조금 전에 언급하신 K무비 시대에 발맞춰 우리 전라북도 영화협회도 조금이나마 거기에 맞춰가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서 너무나 기쁘고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우리 나리 회장은 정말 이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자기 사비를 아끼지 않고 또 영화의 활성을 위해서 단편 영화를 만들어 대상을 받는 그런 커다란 업적도 남기면서 명실상부한 우리 전라북도 영화협회가 대한민국에서 무시받지 않고 옛날 조금 전에 나경준 회장님께서 말씀드렸듯이 우리 전라북도 영화의 르네상스가 새로 부활되지 않나 이런 감개무량한 이런 마음을 가지면서 너무나 기쁘고 자부심도 생깁니다. 아무튼 우리 영화협회가 하늘로 승천하기 위해서 용트림하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이것이 일시적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영원히 이런 모습을 지켜나가서 전라북도는 물론이고 대한민국 영화 발전, 나아가서 세계 영화 발전에 우리 전라북도 영화협회가 차지하는 범위가 무궁무진하기를 간절히 빌어마지 않습니다. 모이신 분 모든 분들 건강하시고 행복하십시오.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특별히 모신 분이 계십니다. 우리 사단법인 한국연금협회 조민철 회장님 모셔서 축사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개면년 새해를 맞이해서 이렇게 굉장하신 분들하고 같이 자리를 할 수 있어서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오늘 나리 회장님은 어제 그저 급작스런 초대에 저도 좀 당황했습니다만은 만사제치고 그 자리에 왔습니다. 연극영화가 사실은 한 뿌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물론 연극이 조금 더 역사가 길긴 합니다만 전북만 따져봐도 저는 탁과 회장님 때부터 김등남 회장님 그리고 나리 회장님까지 3대에 걸친 회장님들을 뵐 수 있었고 겪을 수 있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20년 장기 독재를 집권을 하셨던 우리 김등남 회장님의 시대를 마감하니 갑자기 전북 예총에 혹은 전북 예술에 느닷없는 스타가 탄생했습니다. 그게 이제 나아리 회장님이고 굉장히 새로운 바람을 일으키고 긍정적이고 훈훈한 바람을 일으키면서 모든 협회가 바라보는 귀감이 되고 있다는 사실은 영화인으로서 굉장히 행복하고 자부심을 느끼실 바랍니다.
앞으로도 더욱더 이 기세를 몰아서 전북 영화가 저희 연극도 좀 끼워주시고 무궁 발전을 계속하기를 빌어마지 않습니다. 사실 하나만 에피소드를 전하면 12월 말인가 갑자기 또 느닷없이 며칠 안 남았는데 저보고 영화를 갑자기 찍자고 해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영화 익숙하지도 않고 무대에서는 40년이 넘었지만 그래도 권한이 어쨌든 평상시에 제가 존경했던 나가리 회장의 부탁으로 영화를 찍게 됐습니다. 그것도 1월 3, 4일 올해 가장 추웠던 그 날짜를 택해서 입이 얼어붙고 핫팩을 등에다 10개씩 붙이면서 이틀간 강행군을 했는데 찍고 나서 소감은 너무 부름에 응한 것이 잘된 일이었다. 이제는 연극뿐이 아니라 영화에도 좀 더 관심을 가지고 협력자로서 나중에는 동반자로서 이렇게 같이 갈 것을 혼자 다짐해 봤습니다. 오늘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광했습니다. 네, 좋은 말씀 인사드립니다. 네, 우리 최무영 고모님 오셨습니다. 모셔서 축사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가 좀 시청에서 뭐 일을 좀 보다가 늦게 와서 대단히 죄송하고요. 우리 전북의 종회의 우리 소재의 회장님 여기와 계시는데 정말 반갑습니다. 항상 우리 영화인 협회를 이렇게 응원해 주시고 계시고 또 우리 전라북도 영화인 협회의 산증이신 전주 예총 회장이신 우리 김등남 회장님께 와 계셔서 더욱 자리가 빛나고 용서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전라북도가 6.25 이후에는 가장 전국적으로 왕성한 활동을 하는 곳이 바로 이 영화라고 이렇게 자평을 했었는데 그 명성을 지금 이제 되찾아가고 있는 나가리 회장님이다 이렇게 저는 평가를 이렇게 항상 합니다. 앞에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좋은 말씀을 해주셨겠습니다만은 우리 전라북도의 문화예술의 가장 선두의 종합예술인 영화가 앞으로 우리 전북예술의 발전에 또 하나의 이정표로 우뚝 서리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나가리 회장님 그동안에 애쓰셨다는 말씀 드리면서 제가 늦게 왔지만 박수 한번 쳐드리고 싶습니다. 항상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귀한 말씀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열정적으로 저희 영화인 협회를 이끌고 계십니다. 우리 나가리 회장님 모셔서 담례 인사 말씀과 그리고 내빈 소개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셔보겠습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사단법인 한국영화인 총연합회 전북도지회장 나하리입니다. 인생은 누구나 비슷한 인생길을 걸어가고 있지만 그 끝엔 결국 지난날을 추억하는 일일 뿐이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가슴이 따뜻한 사람을 만나라. 영화 어바웃 타임의 명대사입니다. 이 영화로 정말 따뜻한 인연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일깨워주고요. 오늘 이 자리가 만남을 통해서 인연이 더욱 깊어지고 더 많은 추억들이 쌓여가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오늘 제2회 저희 영화인의 날은 저희가 뭐 예산을 받아서 진행되는 행사가 아니다 보니 저희 그냥 일상의 소소함을 함께 눈 마주치고 식사하면서 즐기는 자리로 마련했기 때문에 해라해 주시길 바라고 식사 하시면서 옆에 앉아계신 분들과 따뜻한 담소 나누시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초반에 늦게 오신 분들이 계셔가지고 저희 윤혜송 부회장님이면서 사회자님이 한 분 한 분 소개를 하다가 안 계신 분들이 많아서 중단을 했습니다. 제가 이어서 내외인 소개를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 전국영화인 총연합회 이경재
자문위원님 고문님이시면서 전 전북일보 수석 논설위원님 모셨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다음은 김병석 완주전주통합위원장님 오셨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이경 신신건설 대표님 참석하셨습니다. 김선기 더 포레스트 카라반 대표님 참석하셨습니다. 주현 대표님 잠시 일어나 주십시오. 네. 네, 저희 전북과 전주의 영화 발전을 위해서 정말 과거 저희 전북 영화인협회에서부터 헌신하고 계시는 주현 대표님께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참석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김미진 기자님 잠시 일어나 주십시오. 네, 전북 동민일보 김미진 기자님 오셨습니다. 뜨거운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혹시 정혜은 기자님 오셨나요? 아, 오신다고 하셨는데 좀 늦으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공로상 시상식이 있겠습니다. 우리 공로상 수상자는 김선기, 최영신, 오윤선, 황길현입니다. 무대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상은 우리 나하리 회장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공로상 김선기, 귀하는 평소 남다른 영화 사랑과 사단법인 한국영화인 총연합회 전북도지회의 발전에 헌신해왔기에 위 공로상을 드립니다. 2023년 1월 31일 사단법인 한국영화인 총연합회 전북도지회 회장 나아리 축하드립니다. 사진 기념차예요. 한꺼번에 다 찍을까요? 아니면 한 분 한 분? 네. 네, 축하드립니다. 공로상 우리 최영신 부회장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공로상 성명 최영신 내용은 전과 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기념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우리 오윤선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공로상 오윤선 내용은 전과 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기념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성함이 빠졌습니다. 우리 이재동님 네,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공로상 이재동 내용은 전과 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기념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황길현. 공로상 황길현 내용은 전과 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드리겠습니다. 모두 나오셔서 단체 사진 촬영하고요.